안녕하세요. 익상 IT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삼성 갤럭시 탭 S6 라이트에 쓸 수 있는 전용 북커버 제품인데요. 기존까지는 저는 이렇게 생긴 젤리 케이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약간 좀 아쉽더라고요. 스탠딩이 안 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좀 찾다가 제품을 발견했습니다. 이 제품이 현재 가격으로는 5만원에서 6만원 초반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정가이고, 처음에 S6 라이트를 구매했을 때에는 5천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가격이 올라간 꼴이 되어버렸는데, 다행히도 당근이라든지 중고나라에도 좀 더 저렴하게 파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기다렸다가 하나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일단 언박싱을 한번 해보죠. 네, 이 북커버를 뜯으실 때는 일단 칼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뒷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절대로 칼을 쓰지 말라고 되어져 있죠. 얘를 잡아서 올리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손으로 잡고 난 다음에 뜯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뜯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케이스를 보면은 삼성이다 보니까, 정품이다 보니까 삼성 정품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중국산 제품이 이거랑 똑같이 파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는 로고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매음새도 괜찮은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서는 이 도트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도트가 어느 정도 들어가져 있어서 아예 뭐 이상하진 않습니다. 민자는 아니다 보니까 이게 괜찮아요. 대신에 이염에 좀 취약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열어보게 되면은 또 이렇게 안에 간단한 설명서가 들어가져 있고요. 근데 설명서는 한글로는 안 쓰지. 있구나, 한글로. 태블릿의 후면 카메라가 제품의 후면 카메라 홈에 들어가도록 맞춰주세요 라고 되어져 있네요. 제품의 보증 기간도 있습니다. 3개월. 간단한 뭐 커버입니다. 그냥 케이스 항상 쓸 볼 수 있는 것들 그거인데 특징. 자, 이제 원래 사용하던 거에서 꺼내보죠. 자, 꺼내서 태블릿의 후면을 이쪽하고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맞추게 되면은 끼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착하고 달라붙는 형태입니다. 이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게 좀 궁금했었어요. 우리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 이런 기능이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자석 형태로 달라붙는데 이번에 삼성도 그걸 만든 거죠. 보다시피 자석 형태로 딱 달라붙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S펜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도 S펜을 자석이 달라붙는 거 보이시죠? 자석이 꽤 강한 펜입니다. 괜찮네. 이 정도에서만 놓더라도 착 달라붙기 때문에 떨어질 필요 일이 없겠네요. 닥치에 닿게 되면은 닫아져서 한 권의 책을 들고 있는 형태로 들고 다닐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얘를 살짝 열어보게 되면은 바로 켜지죠. 닫아지고. 그래서 궁금해지는 게 얼마나 자력이 있느냐, 이 부분이 궁금하기도 한데, 열어서 이렇게 썼을 때 떨어지지가 않네요. 이 정도면 뒷부분이 정확히 고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필요했던 이 부분이었었어요. 지금 보셨겠지만은 홈이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두 가지가 들어있어서 여기서도 놓게 되면은 착 고정이 되죠. 이쪽도 고정이 돼요. 자, 이렇게 고정이 되게 되면은 이제는 지하철이나 그런 데에서 간단한 키보드를 올려놨을 때 키보드를 올려놓고 타이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원했었던 모습이 이런 접이식 키보드를 펼쳐놓고 나서 무릎에 올려놓고 쓰는 거였었어요. 물론 이게 상대적으로 크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정도는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놓고 타이핑하기에는 괜찮은 각도를 만들어줄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키보드를 들고 다닐 수 있는 형태는 사실 방금 전에 접이식 키보드도 좋지만 이 녀석을 사용하게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리뷰를 다시 한번 할게요. 보다시피 뒤에가 자석에 붙일 수 있는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별도의 키보드 커버가 존재합니다만 얘를 들고 다니다가 이 정도로 고정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얘를 여기다가 보셨죠? 달라붙습니다. 자, 자석이 이쪽에 달라붙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자석이 들어있잖아요. 착! 붙일 수 있는 형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들게 되면은 이 정도 각도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들고 다니면서 정말 노트북처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얘를 착! 부착까지 시킬 수 있게 되면은요, 뭐가 좀 많이 봤던 형태 아닌가요? 뭐랑 똑같죠? 얘랑 똑같죠? 네. 이 화면을 보시는 거는 지금 아이패드입니다. 아이패드도 위에다 펜슬을 부착해 놓고 저는 전용 로지텍 키보드 케이스를 쓰고 있어요. 지난번에 비슷한 얘기 제가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형태로 미니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갤럭시 탭 S6 라이트에 전용 키보드 케이스가 없어서 불편하셨던 저 같은 분들한테는 꽤 좋은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용 북커버를 사야 될 이유가 생겼네요. 다시 보여드리지만 평소에는 가지고 다니시다가 이렇게 해서 가지고 다니시다가 안쪽에 넣어야겠죠? 그런데 이제 지하철 같은 데서 써야 될 일이 생겼다? 그러면 끼시고 난 다음에 이 정도로 고정을 해놓고 나서 그리고 이 키보드를 꺼내서 자, 붙여주시게 되면은 바로 쓸수 있습니다. 얘또 매력적인 점이 자, 보시다시피 이게 가능해요. 마우스가 가능했기 때문에 더 굉장한 완전체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이 정도가 남긴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겠죠. 물론 한 가지 단점이죠. 제가 아이패드에서도 전용 케이스를 안 샀던 이유이기도 한데 이쪽 부분이 전혀 보호가 안 돼요. 예, 이 테두리 부분이 전혀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기스가 나기 쉽다라고 하는 게 단점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후면 보호 커버를 사게 되면은 측면까지 다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걸로다가 상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주문해놨으니까 그 제품이 들어오게 되면은 같이 케이스에 껴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미리 얘기 드렸던 대로 후면 보호 필름이 도착을 해서 부착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앞광고 없고 뒷광고도 없습니다. 저는 항상 이 회사 거를 주문을 해요. 좀비 배리어라고 되어져 있는데 생각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포장도 깔끔하고, 그러니까 지하 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회사인 거죠. 이렇게 디자인할 수 있다라는 것들은 거의 하루 만에 배송이 와서 바로 부착을 좀 해볼 겁니다. 밑에 있는 것처럼 갤럭시 탭 S6 라이트라고 되어져 있고 슬림 소프트 종이 질감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종이 질감 필름은 하나를 더 주문을 했어요. 지금 액정 보호 필름이 하나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떼고 사용하진 않을 겁니다. 혹시 나중에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주문을 했고 후면에도 같이 좀 붙여 넣을 겁니다. 부착은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똥손이라고 하는데 그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착이 쉬워요. 뒷부분 보시게 되면 부착 방법이 잘 나와 있으니까 이대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바로 한번 봐보죠. 되면은 참고로 이 회사의 제품들은 이렇게 갤럭시 탭 S6 것뿐만 아니라 웬만한 기존 게다 있습니다. 뭐 중국산 팔지 않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다 있으니까 그쪽에서 주문을 하고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보면은 밀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포를 없애기 위해서 있는 것들이 있고 하나가 더 들어있네요. 베스트 추천 이벤트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 생각 못 해봤었는데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스티커. 스티커인데 그냥 스티커가 아니라 이제 가이드 스티커죠. 어디에 붙여놓을지 액정에 붙이기 전에 스티커 붙여놓는 걸 이야기를 해요. 싹싹 깨끗하게 닦아라 라면서 스크린 렌즈를 하나 줬습니다. 자, 제가 두 장이라 했었던 것처럼 이게 이제 여기 붙여놓게 되면은 종이 질감 필름입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떼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후면만 부착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사이즈를 대보게 되면은 사이즈는 뭐 완벽할 정도로 딱 들어맞네요. 저는 이미 아이패드도 여기 거를 쓰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구매했었던 서피스 고도 좀비 배리어 거를 주문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뒷면에 부착을 먼저 해봐야겠는데, 일단은 먼지가 좀 있으니까. 이제는 이제 작업 부분 어떻게 될지 봐야겠는데, 자,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 딱 봐도 지금 넣으라고 렌즈 구멍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에 맞춰서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일단 찢어버려야겠어요. 자, 이렇게 뜯고 나면은 이쪽에 부착하면 되는구나. 요거에 맞춰서 가이드로 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잘못하게 되면 밀리게 되니까 좀 유의하면 될것 같은데요. 부착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딱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해보죠. 자, 위쪽에 라인 두개 중심을 잡았습니다. 중심을 잡았으니까 이제 기포를 없애기 위해서 이거로다가 오차 없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뒷면도 이제는 스크래치 걱정이 없게 됐네요. 자, 이 상태로 뭐100% 완벽하지 않습니다. 약간 틈이 좀 있는 것도 있고, 이만큼 보호가 안 되는 것도 좀 보이시죠? 이게 네 개의 귀퉁이가 보호가 안 되는 게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조금 더 편하게 갖고 다닐 수 있게 됐네요. 이 상태에서 제가 제일 궁금했었던 거는 이제 요 지난번 소개해드렸었던 케이스 여기 넣어봐야겠죠? 잘 부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잘될것 같기는 합니다만, 안 되면 큰일이니까 해보죠. 졌을 때 문제없이 부착이 됩니다.
문제없이 부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넣어주고 다닐 때 이 부분이 보호가 안 되는 게 좀 마음 아팠었거든요. 여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래서 양쪽에 기스를 좀 덜게 됐다. 약간 좀 마음이 편하게 됐다. 약간! 많이는 아닙니다. 약간 마음이 편하게 됐다. 그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해봐야겠네요. 이걸 떼서 원래 제가 항상 가지고 있었던 이 아라리 케이스에도 부착이 돼야 돼요. 원래 집에서는 이걸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그대로 잘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눌리거나 하면 안 될 텐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만 한번 넣어보죠. 잘 들어가게 되는지. 자, 여기도 좀 빠듯하게 끼는 것 같지만 들어갔습니다. 아, 이중보호. 네, 괜찮네요. 그래서 좀비 배리어에 보호필름을 장착을 해봤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이제 지문 보호 필름인데 제가 나중에 한번 해볼 거고요. 요거는 이제 갤럭시 S A31 A31 강화 유리 필름인데 이런 것들도 판매하고 있으니까 사이트에서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얘기 드리겠습니다.